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공인중개사 한미화 상무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요, 울산대 부근에 오피스텔을 한번 와봤어요. 모델하우스 현장이고요. 올라가서 팀장님 뵙고 여러 가지 안내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입구 쪽 모습이고요. 조식 서비스가 있네요. 정말일까요? 네, 저기 팀장님 계시는데요. 직접 뵙고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주변에 보면 오피스텔이 아주 많은데요. 예. 대학교 앞이라서 뭔가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예. 저희가 이제 부대 시설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이제 네. 호텔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네. 저희 다른 오피스텔보다는 이제 제가 장점을 좀 많이 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코인 세탁실까지 대단한데요. 내부 위치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저희가 일단 위치는 보시다시피 울산대학교 정문에서 신봉 로터리 방향으로 이제 한 1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이제 큰 대로변에 저희가 위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옆에 보시다시피 이제 3층까지는 상가, 4층부터 시작해서 20층까지는 오피스텔로 해서 저희가 총 319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세대 수가 아주 많은데요. 예, 세대 수가 많아서 이제 관리비가 또 저렴하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네, 네. 아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두 가지 타입이 있나 봐요. 예, 저희가 지금 저희 오피스텔은 총 12가지 타입으로 타입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네. 다양하게 준비됐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E타입으로 해서 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비중이 좀 많은가요? 그러면 E타입? 예, 이게 저희가 주력 모델입니다. 이제 제일 세대 수가 많은. 처음 들어오시면 이제 신발장부터 시작해서 네. 신발장은 안쪽으로 이렇게 네, 수납이 네.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이제 두 명씩 수납하셔도 충분할 정도로 공간이 네. 나와 있고요. 유리 전면이네요. 예. 예. 그리고 처음 들어오시면 욕실이 여기는 넓어요. 예, 욕실이고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자재는 저희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되어 있고 네네.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비대는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뒤에는 전체 저희가 수납장으로 해서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반 오피스텔에 있는 욕실에 비해서는 아주 큰데요. 예, 이제 네. 샤워 공간도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네. 하고 그러면 여기 드레스룸인가요? 네, 이제 드레스룸이 저희가 이게 타입마다 저희가 들어가 있어서 네. 이 타입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고요. 우와, 오피스텔에 드레스룸이라니, 오 파격인데요. 이제 네. 저희가 좀 다른 오피스텔과 또 다른 장점이 이제 네. 저희는 전세대가 복층이세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층고가 높아서 예, 개방감이. 예, 층고가 네. 높고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가 여기가 거실인데 거실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네, 네. 이제 저희는 모델하우스에서 연출용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는 저희가 여기 네 칸과 위에 네 칸으로 해서 옆면으로 해서 저희가 다 넣어드립니다. 아, 예. 수납을요. 그래서 책상이나 이런 거는 따로 준비 안 하셔도 저희가 다 넣어드리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입구 쪽에 살짝 주방을 한번 보면 네네. 네. 그리고 이 깊이도 좀 제법 깊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다른 오피스텔에 다르게 주방을 좀 깊이감을 줘서 이제 요리하실 때도 좀 편하게 요리하실 네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되어 있고 냉장고, 냉동실도 냉장고 빌트인 저희가 빌트인으로 해서 다 준비되어 있고요. 냉동실까지. 제법 많이 넣을 수 있겠고요. 예. 네, 그래서 세탁기. 그리고 전체 저희가 수납 공간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네네. 이제 수납 공간도 충분하게. 그러네요. 예. 이렇게 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작은 예. 그런 주방이 수납 공간이 네.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신데 네네. 저희는 전체 이쪽도 보시면 수납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네. 또 특히 깊이감이 있어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큰 짐 같은 거는 여기서 수납 가능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짜투리 공간인 이런 공간까지도 전체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놔서 여기는 저희가 빨래 건조대로 해서 우와 예. 대단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네. 이거 정말 괜찮네요. 꼭 큰, 필요한 것 같아요. 큰 빨래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부대 시설에 코인 세탁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큰 빨래는 거기서 하시고 간단한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거는 여기서 빨래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
이런 거에 엄청 많이 신경 쓰다 보세요. 요런 아, 옵션 부분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시고 네네.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옵션으로는 이제 전자레인지 밥솥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 다 들고 오셔야 되시고요. 네, 세탁기랑 냉장고는 다 넣어 드리는 거고요. 오, 네. 그래서 계단 밑에까지 이렇게 수납 예, 수납 공간으로 다 준비되어 아, 있습니다. 네. 그 요 부분만 해도 이제 뭐 친구들 오거나 하면 여러 가지 뭐 재밌게 또 지낼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또 좋은 점이 침실 그러면 요 네. 공간으로 이제 보통 복층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독립된 구성으로 조금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침실로도 쓰실 수도 되시고 그렇네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 밑에서 네. 이제 근무 공간을 따로 이렇게 두셔도 네. 위에를 사무실처럼 쓰셔도 되시고요. 아, 네. 그럼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한번 올라가. 네. 그럼 이 면적은 서비스 면적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이 허리를 다 피셔도 정말 예. 이 친구가 나오는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 친구는 여출용을 해서 저희 모델하우스는 네. 지금 좀 높여놓은 상태고 네. 관람에 좀 편하게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거를 서비스 공간으로 넣어드리려면 네. 친구가 1.5m가 넣으면 안 돼서 아, 예, 네. 실제적으로는 1.5m보다 조금 더 아래 아, 내려오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예,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침실이나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다, 그죠? 예, 이제 아유. 저희가 이거는 전시용품이신데 실질적으로 붙박이장까지는 저희가 다 넣어드리는 거다 아, 보니까 여기까지는요? 예, 아, 이제 밑에 수납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 예, 이제 아. 이 정도 높이로 보시면 되세요. 아, 네네네. 예. 일반 뭐 펜션 갔을 때 2층 방 올라간 그런 느낌으로 예, 생각하면 맞으세요. 되겠다, 그죠? 저희도 이거를 층고를 네. 이렇게 높여드리면 좋은데 아, 네. 아무래도 서비스 면적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아, 어쩔 수 없이 네. 조금 낮춘 그런 네, 네. 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침실만 딱 올라와도 1층을 훨씬 잘 사용할 수 있어서 네. 이 부분 아주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예, 맞으세요. 네, 네. 원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친구들 네. 오시면 뭐 옷 갈아입을 때 화장실 들어가는 그렇죠. 건 불편함이 좀 있는데 아,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네. 사용하실 수 있어서 네. 아무래도 공간이 좀 더 구성 있게 네. 이렇게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늑하고 그죠? 혹시 그럼 이게 다 난방은 어떻게 되나요? 2층은 난방이 설치가 따로 안 되고요. 아, 예, 되죠. 2층은 네.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설치하면 이제 네. 면적으로 다 아. 포함이 되어서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여기까지 수납장은 들어가고. 예, 수납장은 다 들어가고 이거는 전시용품입니다. 아, 이거랑 네, 이거는 전시용품으로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락방 공간이 참 괜찮은데요.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층고를 잡아줘서 개방감이 확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총 복층이 4.2m 층고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개방감 있게. 아, 4.2m. 예. 네, 네. 네, 그럼 요 타입은 이렇게 예.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네. 이제 또 하나의 타입이 네. 똑같은 이 타입인데 네. 이제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는 거와 안에 들어와 보시면 이런 신발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 똑같지만 네, 동일한 예 동일하지만 거고요. 이제 이쪽에 드레스룸이 없는 걸로 해서 저희가 연출 조금 더 넓게 쓰실 수 있게 아 그러네요. 예, 붙박이장을 이렇게 두기 때문에 아, 네, 아까 여기가, 그 공간이 없으니까 훨씬 또 네. 넓은데요. 네. 여기를 이제 드레스룸으로 대신해서 네, 옷장으로 붙박이장. 예, 붙박이장이 네네. 들어오고 조금 더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제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아까가 한 이 정도 이렇게 면적이었을까? 예, 맞으세요. 이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드레스룸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네네. 예, 저희가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네네. 해서 하고 욕실 부분은 아까 동일하고 네, 다 동일합니다. 네. 아, 그 요 부분은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다, 그죠? 내가 드레스룸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죠? 예,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금방처럼 드레스룸으로 넣어드리는데 네네. 이제 개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 네네. 원하신다면 이렇게도 이용하실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 둔 겁니다. 거실을 좀 더 넓게 쓰려면 뭐 이런 사양으로도 네.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고요. 아, 저 오늘 윗 공간은 뭐 동일하게. 예, 윗 공간도 동일하게 다 들어갈게요. 네. 근데 다락방은 진짜 괜찮다요. 네, 이제 네. 다락방 같은 경우는 저기 있냐 없냐에 따라서 네네. 월세가 이제 조금 더 높아지냐 안 높아지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지금 훨씬 선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세가 잘 나가겠는데요. 예. 네. 네, 현장은 안은 잘 둘러봤는데요. 세금이나 기타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분양가라든가 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저희가 이제 타입이 보시면 총 12가지 타입이 있다 보니까 이제 16평부터 시작해서 26평까지 다양하게 평형대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2억 원대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네네. 아무래도 요즘은 저희가 평당으로 하면은 한 1000만에서 1100만 원 선 정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이게 지금 분양 가격의 그 전용 부분, 그 면적이 몇 평 나오죠? 10평을 만약에 분양받으면은, 왜요? 전용 면적이 5평? 아, 전용률 말씀하세요? 네네. 전용률은 저희가 50%가량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서비스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한 80% 정도 나온다고 보셔서 전용률도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그러네요. 되시는 거고요. 80%면 굉장히 예. 높은 편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이게 주택이나 사무실 이 용도는 저희들이 선택하기 나름. 예, 이제 저희가 항상 고객님들의 재산 상황이나 이런 걸 다 체크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오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고 하는데 네네. 고객님의 이제 재산 상황이나 부동산 투자하신 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을 보시고 네.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제일 걱정하시는 게 1가구 주택에 포함되냐는 네네, 그렇죠. 건데 맞습니다. 이제 오피스라고 무조건 1가구 주택에 포함되는 건 아니시고 이제 임대사업자 부분에서 네.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네. 이제 이 둘 중에 어떤 걸 내는가에 따라서 네네. 1가구 주택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일반 임대사업자로 해서 하면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고 예. 매입을 해서 제가 이제 월 그 수입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네요. 예, 맞으십니다.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무실 용도로 이용하시게끔 그렇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제 바닥 난방부터 시작해서 이제 취사나 주거용으로도 가능하시게끔 쓸 수 있다 보니까 네네. 주택으로 이제 또 임대 사업자를 낼 수 있는 방법과 네. 이제 사무실 용도로 쓰는 일반 임대 사업자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주거용으로 쓰시는 거다 보니 주택에 네.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는 거고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무실로 이용하시는 거다 보니 네. 1가구 2주택에는 포함이 안 되시는 거고요. 일반 뭐 저 같은 경우 이거를 분양을 받아서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서 하면 되겠다, 그죠? 예,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 내셔도 되는데 네. 또 주택 임대 사업자는 주택 임대 사업자에 맞게끔 또 네. 장점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 받으신 오피스텔 하나가 있으시고 저희가 한 채 더 하실 경우에는 네네. 재산세에서 저희가 면제가 또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네네. 요즘은 세테크가 가장 큰 예, 맞습니다. 말이 있어서. 그래서 네네. 저희도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세금 부분에서 맨날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표로 만들어서 고객님들께 직접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네네. 이거 너무 간략하게 말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네네.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나 재산세에서 감면 혜택이 있으시고요. 네네. 대신에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면서 네. 전입신고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일반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으시고 이제 10년간 임대사업자 유지하시면서 네. 그리고 나중에 전입신고 부분에서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께서 좀 불안한 면이 있으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또 권하기도 해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자도 그 주소 이전이 안 되나? 네, 세입자가 주소 이전이 안 되는 게 일반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 오셔가지고 좀 더 깊게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이 정도 가격대에서 분양을 받으셔서 좀 노후에 임대 수익을 뭐 얻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거 같은 경우는 뭐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네. 전문적인 임대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공시 걱정 없이 안전하게 10년 동안 임대 수익을 보장받으실 수 있어서 이거 엄청난 메리트인데 예. 이제 말씀하시는 예. 그런가요? 예, 제가 이제 앞에 보시면 네네. 저기 더굿 하우스라고 하는 임대 전문 대행업체가 있다 보니까 공실이 나셔도 저 대행업체에서 그 임대 수익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서 임대를 다 맞추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월세를 받으실 수 있어서 정도를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방 보신 저희가 이 타입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로 내셨을 경우에는 천에 6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천에 70만 원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임대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하지? 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또 저희가 전문 대행업체가 장점이 뭐냐면 네네. 원래는 오피스텔에서 뭔가가 부서지거나 뭐 이제 수리 부분이 네, 필요하다면 그렇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대부분 요청하는 부분인데 네네. 이제 집주인분들은 수분양자들이 그런 게 귀찮다 보니까 네네. 전문 대행업체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또 없으시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 대행업체에다가 어떤 일종의 수수료나 이런 게 납부하는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업체가 끼기 때문에 1년치 중에 한 달치 월세는 수수료만큼 나간다고 보시면 네네. 되십니다. 그 정도는 뭐 저희들이 임대를 놓을 때도 공인중개사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예, 충분히 맞습니다. 감안할 수 있는 금액일 것 같아요. 예, 네, 합리적인 금액이네요. 네네.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으로 요 울산대 앞에 있는 오피스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